제가 오늘 우리 원지사님한테 좀 부탁 좀 드린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나가느냐, 그대로 멈추느냐, 또는 뒤로 가느냐, 이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, 아시다시피 제가 새로운 통합신당을 전체적으로 중도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통합세력이 지향하는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미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미래의 가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마침 또 이번에 CES도 갔다 오셨더라고요. 근데 저희 이전부터 우리 원지사님 제가 잘 알지만 항상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혜와 통찰력이 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통합신당을 하면서도 원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무소속으로 제주도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드는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러 온 것 같습니다. 이 아침에 상당히 아무튼 일제까지 다 바꾸는 조심이라고 하여튼 이번에 좀 중요한 결단을 해주셔서 저는 그렇습니다. 뭐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전에 보수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끼쳤던 염려와 걱정, 또 희망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이제 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혁신 과정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?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갖고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원지사의 그 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좀 뭐 말씀을 갖고 오실 때 자세히 좀 들어보고 또 제가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주문할 부분도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또 올라가셔야 되니까 마친 다음에 우리 박형준 위원장께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